할렐루야. 오늘의 묵상은 또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오늘 말씀은 다윗이 다시 왕권을 얻은 이후 반역자인 세바를 처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바를 처치하는 과정에서 아벨섬에 도착한 요압 장군은 성 앞에 흙을 쌓아 공격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나타나 요압에게 대화를 제안합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이 여인은 왜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멸하려고 하느냐고 요압 장군에게 말합니다. 요압 장군은 성읍을 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바의 목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통하며 문제를 파악하고 이 여인은 사람들과 지혜롭게 의논하여 세바의 목을 제공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 소통과 이해 그리고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여인과 대담한 외교적 노력이 성읍을 구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너무 쉽게 극대적인 상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 상관을 태운다는 속담처럼 사소한 문제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처럼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하고 소통하여 또 파악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면 큰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닌 것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외교적이고 또 예를 갖추어 문제를 다루며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담대하고 또 지혜로운 태도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사소한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 속에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체를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단지 자신의 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가 조직이 되고 또 문제를 극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과 단지 조용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을 살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SS라고 합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주님께서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무익한 자라고 하셨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삶 가운데 많은 도전이 있고 또 요압의 군대처럼 우리를 쳐들어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망하게 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자기의 울분을 풀고자 군대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소통과 이해 그리고 행동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길을 내며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붙어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중요합니까? 내 울분이 중요합니까? 공동체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 정의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그저 문제에 관련되지 않고 조용히만 있겠다고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누구를 살렸고 어떤 조직을 살렸습니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지혜를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에셋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흘러나와 생장점이 있는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들이 되시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는 능력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또 반역과 배신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벨 여인처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통의 능력도 행동의 중요성도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 앞에 절망하고 또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